폼의 덮치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설치하기.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바로 업그레이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 후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11 다운로드 페이지를 누릅니다. 아래로 내리면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ISO 다운로드 창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64비트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우측에 보면 윈도우 11 ISO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폴더 열기를 합니다.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탑재를 합니다. 열기를 합니다. 셋업을 마우스 우측 메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윈도우 11 설치 화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을 누릅니다. 업데이트 드라이버 옵션 기능을 나중에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유지할 항목 변경을 누릅니다. 세 가지 선택 화면 창에서 개인 파일 및 앱을 유지합니다. 늘 체크합니다. 첫 번째 선택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정품 OS가 설치된 경우이거나 처음에 정품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추후 홈이나 프로로 버전을 바뀌어서 설치한 경우입니다. 개인 파일과 앱 유지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가 준비가 되면 개인 파일 앱 유지합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포맷 없이 모든 자료를 유지하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설치를 누릅니다.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설치 중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100% 설치되면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프로그램과 개인 파일을 유지하며 윈도우 11로 설치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